요즘 숙이 머릿속에 제일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건 뭐예요? 마음에. 저는 일단 슬램덩크가 제일 머리에 많이 차있고요. 일단 일이 일단 버스. 일이 일단 오빠 그거 아세요? 일의 즐거움을 알게 될 때? 일이 많아도 옛날에 많으면 짜증날 수 있었잖아요. 근데 너무 행복하고 고맙고 즐거운 거. 그 즐거움을 딱 20년 만에 알게 됐어요. 일에 대한 즐거움. 와, 내일 너무 감사하고 이 일을 어떻게 잘 꾸며나갈까. 김희덕 씨 지금 고정이 몇 개죠? 더 많을 거야. 8개? 그렇다. 목소리가 안 나온다. 너무 몸은 피곤하지. 뭐 매일 일이 있으니까. 근데 이게 이제 너무 재밌는 거예요. 내가 이렇게 조금이라도 영향력이 좀 있어졌잖아요. 거기에 너무 감사하고 신기하고 즐거움의 일이 지금 머리에는 사실 좀 꽉 차 있고. 아니면 내가 저 취미생활하는 거 진짜 좋아하거든요, 오빠. 뭐? 저는 뭐 좋아하냐면요. 저 공업용 미신 돌리거든요. 그래서 집에 있는 커튼이랑 커튼 이렇게 식탁고 이걸 다 만들었어요. 수건에 막 프릴 달고 이런 거. 있네, 또. 네. 혼자서 되게 잘 만들고. 남자가 어떻게 보면 개그맨. 네, 네. 어떻게 남자 만나는 것보다 저 혼자 막 프릴 달아갖고 막 이렇게 뭐 만든 그게 더 사실 더 행복할 때가 있어요. 왜 그러지? 이상해. 나는 그래서 집에 있는 시간을 너무 즐기는 애라. 좋아하는 음악. 음악이요. 음악은 다 좋아하는 것 같아요. 옛날의 음악 같은 것도 제가 딱 좋아하는 송이 애니송이랑 제니송이라고 제가 붙였거든요. 그게 뭐야? 제니송이라고. 제니하 여사하 나를 욕하지 이런 거 있잖아. 애니 흥나는 음악. 애니송은 애니야는 괜찮아. 이게 이렇게 막 신나는 노래도 너무 좋고요. 요즘 아이돌 음악이 진짜 트와이스 있잖아요. 우아하게 이런 거 있죠? 저 너무 신나요. 그런 거 들으면 너무 너무 행복해. 요즘은 또 특히나 신나는 노래가 그냥 막 흥이 나요, 그냥. 음악은 미국 가요, 한국 가요 정확히. KBS